A에서 B로 돌렸는데 시간 때문에 유지. 패배를 했어요. 화려한 무빙으로 적들의 머리를 빙빙 돌게 하고 싶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하지 말아라. 경기 진격! 자, 소개합니다. 네온. 이 네온은 다른 발로란트 요원들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속도를 무려 기본 스킬로 제공합니다. 이것으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몇 배 빠른 죽음까지. 아 씨발 왜 안 봐줘. 이 네온의 역할군은 타격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입을 위한 스킬이 존재하는데 바로 라고 불리는 스킬입니다. 요거 하나 딱 쓰면 하늘의 신님이 오로지 나만을 바라봐 주는 것처럼 천국의 길이 눈앞에 팡 하고 생성될 겁니다. 이 길로 걸어만 가도 안전하게 사이트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. 야야야야 사이트 클리어 사이트 클리어.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무서워서 피킹을 못하겠나요? 그럴 땐 네온을 써보십시오. 단 돈 2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값싼 스킬인 전기 충격. 적들에게 이거 하나 날려주면 애들 머리가 빙빙 돌면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. 딱 그 순간에 기본 스킬의 패시브 스킬인 슬라이딩을 써보십시오. 요거 하나 딱 써주면 적 팀들 머리도 빙빙 도는데 슬라이딩으로 눈깔까지 빙빙 돌게 될 겁니다. 궁극기 준비. 그리고 이 네온의 최고 스킬 바로 궁극기. 이 라이츠는 단순히 클릭만으로 네온을 피카츄 아니 라이츄로 만들어줍니다. 저분의 AP 너무 안 좋아요. 하시는 분들 굉장히 쏘기 쉬워요. 초보자 분들. 진짜 초보자 분들도 안 맞으면 그냥 대충 쏘시고 흔드세요 여러분. 흔들어야 돼. 한 대쯤은 맞아요.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빅만에도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미친 개 지리는 네온 무빙 따라하다가 현실에서는 피킹하자마자 헤드헌템 맞고 뒤져서 팀원들에게 아 네온아 뭐하냐 이 소리를 들어서 막상 뒤가 수분이 갇혀있는 날이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해주는 파란머리 잼미니. 아우 힘들어. 나 열받았거든. 항상 열받아있는 파란머리 잼미니 지금 당장 사용해보세요. 어쩌라고요.